화요일 아침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워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그런 즉 이제는 나 산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길게 모세 앞에 서 있고 모세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계속 길게 늘어나고 있는 줄을 보며 이드로는 모세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그리고 이드로는 리더들을 세우라고 당부합니다. 이드로의 가르침은 지금도 많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외침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윤기 목사님도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교회를 혼자 감당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그때 이 말씀을 듣고 퇴원하자마자 바로 교회 리더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구형 예배를 만들게 되었죠.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건강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먼저 목사가 들어야 하고 다음은 오래된 신자들이 들어야 합니다. 먼저 목회자가 들어야 할 부분을 보면 많은 한국교회가 강단에 힘을 주고 있음을 봅니다. 목사의 설교가 부흥의 열쇠, 교회의 성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 인해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드로가 현대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네가 홀로 앉아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목사만 홀로 리더가 되면 백성들을 힘들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사 만나기만을 줄 서서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혼자 뛰는 교회는 절대 오라가지 못하고 오늘 말씀처럼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사를 기다리는 줄은 길어질 것입니다. 설교 하나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으로 좋은 교회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철저히 반대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는 오래된 신자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고 나는 앞으로 왜 이 교회를 다닐 것인지.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목표도 없는 것이기에 앞으로 절대 뛰지도 일하지도 않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이 여러분들의 구절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경험이 많은 나이로 교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신자들을 목회자와 함께 모세와 같은 리더와 함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한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상적인 생각들과 습관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르셔서 이 교회에 오게 하셨고 지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오랫동안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리고 또 오늘도 나의 성경 지식을 보면 부족하게 여겨지고 영적인 일에도 자신감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건강한 리더가 되어서 목회자와 함께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회로 오게 하신 것은 교회의 일을 위해서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치에서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어른들은 모세, 아론, 훌처럼 산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 기준으로 나이 때문에 뒤에서 교회 일을 하지 마시고 산 위에서 주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깨어서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또 하나의 반복되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온전한 순종입니다. 24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듣고 말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행하여 공동체가 건강해진 것처럼 오늘 나의 계획으로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아닌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같이 교회들마다 천부장, 백부장 같은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강단 중심의 교회가 아닌 모든 성도를 부르신 성도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